민주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민병희 교육감 3기 교육정책의 핵심은 5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 수학의 책임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높이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학생 인권 교육과 통일을 대비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 존엄성이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요. 학교나 교육기관이 민주주의의 정원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민주적인 태도나 가치를 배워야 될 것이고. 하지만 민교육감 3기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학력 저하의 문제와 강원도 교육청의 운영에 있어서 폐쇄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8년의 교육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인격체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 다양성을 갖춘 21세기형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강원교육 정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